올해도 유자가 많이 열렸어요. 유자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올해도 유자가 상태가 좋아요. 유자가 많이 열렸어요. 노랗게 이제 유자가 대롱대롱 열렸죠. 아, 꼭대기에도 열렸대요. 이게 100년 된 유자나무예요. 100년 돼가지고 엄청 높죠. 그 옛날 여기에 집을 지어서 살았던 사람이,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유자를 심었는데, 지금 이 집은 헐어지고 저기 이제 염소장으로 쓰고 있는데, 염소장 밑에 감나무 뭐에 감도 많이 열렸죠. 빨간 게 보이죠? 감이 보이네. 여기 올해도 많이 유자가, 우리 가족 먹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예, 여기 단감나무에서 우리 남편이 감 따고, 나는 이제 애호박하고 이 떫은 홍시감을 지금 따가지고 홍시 만들려고. 염소장 안에 있는 감은 천천히 따도 돼요. 그건 이제 남이 따가지 않으니까 염소장 안에 감은 그냥 두는 거예요. 밖에서 있는 것들은 빨리 따야 돼요. 그냥 두면 그냥 오래 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고 우리가 안 따면 다른 사람이 따가는 수가 있어요. 아, 유자가 아주, 아, 참 하늘의 축복이에요.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 아유, 저 염소장에 감나무 좀 찍을까요? 감이 많이 열렸는데. 여기서 안 보이나?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엽서가 감도 또 좋아요. 감을 잘 먹어요. 계속 이렇게 깨빈 자리에서 호박이 자라면서, 호박이 또 애호박이 열리고, 따고, 또 열리고, 설이 내릴까지 열릴 거예요, 아마. 안 따면 또 익고. 저기도 뒹굴죠? 이게 예, 제초제나요. 농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났죠.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벌레도 먹고 사람도 먹어야지 그 건강한 먹거리예요. 감자밭, 고구마밭. 이건 자색 고구마밭. 아유, 강아지 풀이 엄청나네. 강아지 풀. 우리 염소장에 감나무가. 염소장을 한번 가볼까요? 올해는 감들이 다 안 됐는데 우리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감은 잘 됐어요. 사과가 안 됐지. 우리 사과가 다 망가뜨렸지. 감은 잘 됐어. 단감나무가 두 개 다 우리 충분히 먹고. 여기 앵두나무는 저기 새들이 다 쪼아갖고 이 감나무에 감이, 이것도 안 따가면 또 들어와서 따가는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까따가 버렸는데. 감이, 우리 염소들이 감을 따먹어요. 감을 엄청 좋아해요, 염소가. 염소들이 또 감을 엄청 좋아해요. 저쪽 높은 데도 감이 열렸고, 홍시는 좀 하나 따먹어. 말랑말랑한데, 새들이 먹어버려요.
설탕이야. 이것도. 싸야 되겠습니다. 바구니 가져왔어. 네. 여기는 염소장인데요. 옛날 주인이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본체는 다 무너지고 창고만 저 아랫밭에 단감나무를 우리 남편이 하나 따가지고 무거워서 못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 홍시 만들려고 떫은 단감 따로 염소장에 왔어요. 작년에는 염소들이 이렇게 감을 많이 따먹었어요, 염소들. 감 따는 중이에요. 염소장에 감은 떫은 감이에요. 이건 단감이 아니에요. 떫은 감. 이건 이제 땄다가 홍시 하면 맛있어요. 달고. 홍시도 마트 가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건 한 100년 전에 심은 나무라 엄청 커요. 아이고. 핸드폰이. 맛있어요. 남편한테 따오라 해야 돼. 저거는 막대기도 높아서. 낮은 데는 다 따야지. 아이고. 낮은 데는 따고. 아이고, 아이고. 낮은 것은 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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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네.
낫을 어디다 뒀나? 아이고, 무거워서 더 따지긴 못하겠어, 무거워가지고. 요거 남은 건 이제 남편한테 따오라고 그래야지. 올해 감이, 근데 새들이 먹으니까 빨리 따버린 게 좋아요. 아.